여기 뭐 하러 왔어요? 아, 앉아. 그짝이 벌써 보고 싶어서 왔어. 사람 한알 보면 열을 안다고. 한승주 씨가 이혼할 이유를 알겠네. 무당이요? 한알 보면 열을 알게? 왜 이래요, 진짜. 아, 그러면 우리가 결혼도 이혼도 안 한 사이란 것도 잘 알겠소.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? 우린 그런 형식 따윈 필요 없는 운명 공동체, 생활 공동체, 재산 공동체요. 세상 둘도 없는 아주 참신한 관계. 에? 나한테 그랬소, 안 그랬소? 일어나요, 나가서 얘기해. 이 사람 좋아해요? 예? 예?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.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한승주 씨와 난 같이 일하면서 서로 고민도 얘기하고 힘들 땐 위로도 주고받는 친구 같은. 직장 동료는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리다가 업무가 끝나서 집에 오면 각자 남남이라면서요. 친구 맞소? 죄송합니다, 대표님. 아무래도 먼저 가봐야겠어요. 아, 예, 뭐. 일어나요, 빨리. 난 서울살이를 전부 한승주 씨한테 배워서 이 사람 말을 여기 이친 줄 알고 사는 놈이오. 이 사람은 직장서 친구 안 사귄 게 그 짝이 혼자 착각한 것이오. 나가 그 짝만 뭔지 잘 안 깨. 시작했으면 바로 멈추고 아니었음 시작할 생각을 하지 마쇼. 어? 나가 이 말 하려고 왔소. 그러고 우리 자기가 여러 가지 일들로 건강 회복한 지 얼마 안 된 게 저 너무 오래 붙들고 있지 말고. 자, 그럼 저 일 얘기 마저 하셔. 어? 먼저 갈 텐께. 같이 가요. 아니요. 하던 얘기 마저 하고 와요. 아주 천천히. 난리를 치고 무슨. 아니, 괜찮다니까. 나 할 얘기 다 했어요. 그러니까 천천히 하고 와요. 응? 그러니까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. 아니, 그런 게 아니라. 그렇게 아니야, 뭐. 내가 가겠습니다. 대표님. 내가 갑니다.